오늘의 주제입니다. 배당락 이후가 진짜다라고 써주셨어요. 지난주에 코스피 흐름 괜찮았습니다. 네. 월요일엔 좀 무너졌다가 계속 올라왔어요. 네. 삼수 끝에 3000포인트에 안착을 했고, 네. IT만 잘 가는 건 조금 버거웠는데, 네. 차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 자동차가 이제 도와주니까 또 3000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번 주에는 내일 있을 배당 이슈 때문에 네. 이런 흐름이 계속 지속될 수 있을지는 조금 미지수이지 않을까 싶은데, 지켜봐야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이제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그 내년 시장의 어떤 나침반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결국 이제 IT 바이오 자동차 요 이제 트로이카의 어떤 활약을 좀 기대해 볼수 있는 여건은 이제 마련은 됐어요. 근데 일단 그 최근에 이제 어쨌건 뭐 시장이 이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배당 이슈와 이제 연말에 있을 또 윈도우 드레싱 이제 요런 효과가 어느 정도 좀 시장을 좀 지탱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가 올해 마지막 거래일인 거래되는 한 주인데 뭐 시장은 이렇게 무난하게 좀 마무리될 것으로는 보입니다. 입니다만 일단은 그 본격적인 좀 시장 방향, 그러니까 이제 내년 시장의 이제 진정한 어떤 그 어떤 방향은 배당락 이후에 이제 시장의 흐름이 이제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 자, 올한 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요. 배당을 받으려면은 28일까지 주식을 사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30일 날 결제가 되기 때문에 올해 주식으로 이제 그게 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배당락이 떨어지고 이제 29일부터는 그때 매수한 주식은 1월 주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28일까지 사는 주식은 올해 주식이 되는 거고, 보유 기준. 그러니까 배당을 받거나 뭐 주주총회 뭐 명부 뭐 주주명부를 폐쇄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다 28일 매수 기준이에요. 그런데 배당락이 딱 떨어지는 29일날부터 이제 사고 파는 주식들은 이제 1월 결제이기 때문에 1월 주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배당락 이후에 그 하루지만 그때 이제 시장의 어떤 모습이 어떤 진정한 좀 내년을 가리키는 좀 그런 모습이 아닐까 보고 있는 거고요. 자, 일단 코스피 차트 한번 점검을 할게요. 드디어 이제 3천에 안착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보셨다시피 이 3천에 안착은 했지만 상승폭은 좀 축소가 됐죠. 이제 그쵸. 이것은 이제 무엇이냐면 자, 여기 이제 지난 3개월 동안 우리 시장이 요 2,900에서 3천 좁은 박스권으로 거의 움직였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3천을 넘어가게 되면 이 좁은 박스권에 어느 정도 이 패턴에 이제 시장이 좀 익숙한 거예요. 이제 적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천이 넘어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좀 기계적인 좀 매도가 좀 나오는 패턴들이 반복이 됩니다. 결국엔 이 어떤 좁은 박스권을 돌파를 하려면 조금 더 강한 모멘텀으로 뚫고 나가는 이런 이제 시도가 필요한데 그동안 말씀드린 대로 IT 혼자만으로는 이게 좀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동차가 좀 좋아지니까 이제 요게 이제 되기 시작을 하는 거고 여기에 이제 뭐 마지막으로 이제 바이오까지 같이 곁들여 준다면 가능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시장 참여자들이 2,900에서 3,000의 이 좁은 박스권에 많이 적응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기계적으로 여기서 이제 매도가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수급은 여전히 좀 괜찮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지난 거래일에 1,900억을 샀고, 기관이 무려 9,100억을 샀는데, 이 중에 이제 금융투자가 좀 8,100억이라는 것은 좀 수급상이 약간 아쉬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저는 좀 기관 중에서도 그러니까 투신이나 연기금이 이제 좀 매수에 본격적으로 좀 가담해 준다면, 좀 상승의 신뢰도를 더줄수 있는데 아직은 거기까지는 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기적으로 이런 좋은 모습은 보이지만 또 언제든지 또 뒤집힐 수 있다라는 걸 암시하는 거기 때문에 저 수급은 좀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전기전자 한번 볼게요. 자, 전기전자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좋은 모습은 보이지만 이제 계속 이제 지난 거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윗꼬리가 좀 달리는 모습이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IT가 최근에 이제 단기적으로 가장 많이 오른 섹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코스피 3천을 넘어갔을 때 차익 실현 매도가 일단 IT 쪽부터 나왔다. 이렇게 볼수 있고 수급에서도 그게 어느 정도 감지가 되는 게 외국인이 이제 지난 거래일엔 전기전자 800억 정도밖에 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엔 좀 많이 샀잖아요. 2천억, 3천억씩 사다가 지난 거래일에 800억으로 매수 규모가 좀 줄어들었다는 점. 요 점도 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자, 기관은 뭐 이제 전기전자 6천억을 뭐 사긴 했습니다만 이제 금융투자 중심이라는 거 아까 시장 수급에서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러면 이제 자동차로 한번 가볼게요. 자, 자동차가 지난 거래일에 드디어 이제 업종 지수로 이제 장대 항공을 이렇게 좀 세웠습니다. 이게 굉장히 맞아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 3일 동안 업종 지수가 4% 정도 상승을 했는데 그러니까 분명히 최근 3일만 놓고 보게 되면 자동차 업종이 IT보다 강했다. 그쵸. 예, 요걸 우리가 이제 시그널을 좀 잡아야 된다. 그리고 지난 거래일에 이 자동차 덕분에
우리 코스피가 3천에 안착할 수 있었다. 이제 요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셔야 되고 수급도 이제 조금씩 강해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전일에 이제 외국인이 500억을 샀는데 요 이틀 동안에는 외국인이 이틀 동안이나 400억 샀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 거래일에 하루만 500억을 샀다. 그리고 대신에 IT 쪽에서 매수 규모가 줄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캐치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운수 장비 쪽이 지금 추세도 좋아지고 그리고 수급도 이제 좋아지고 있는 상황. 여기 이제 기관도 1,400억 정도 이제 매수해 주면서 수급을 좀 강화하는 이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연말 연초에는 어쨌건 자동차가 IT보다는 강할 수 있다라는 좀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뭐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네. 그동안 이제 자동차주를 좀 억눌렀던 좀 요인 중에 하나가 역시 이제 그 차량용 반도체 요 부분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IT가 움직이는 논리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이제 반도체 수급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듯이 이 차량용 반도체 쪽도 지금 수급 개선에 대한 이제 그런 기대감들이 이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좀 이제 특히나 자동차 쪽도 진영이 좀 갈려 있었잖아요. 이를테면 테슬라를 이제 위시로 해서 이제 전기차 이제 2차 전지 진영 쪽으로 좀 이제 이렇게 이 포진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현대 기아차를 중심으로 한 이제 소소차 진영이 사실 이렇게 이제 포진이 돼 있는데 네. 그동안은 사실 이제 이 전기차 2차 전지 쪽에서 이제 확실히 이제 좀 시세가 더 나왔던 쪽이기 때문에 소소차 진영은 상대적으로 좀 눌려 있었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좀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 소소차 모멘텀 이것도 있고 그리고 사실 뭐니 뭐니 해도 운수장비 쪽이 최근에 가장 강한 이유는 역시 좀 가격 메리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많이 빠졌죠. 예, 예. 그러니까 뭐 가장 단순하게 본다면 실적이 좀 받쳐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 오르는 가장 큰 업종 중에 하나인데 네. 역시 이제 뭐 가격 메리트가 일단 좀 가장 큰 게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네. 이제 뭐 이유야 이제 뭐를 걸든 뭐 올라가면 되는 거니까 여기에 이제 하나둘 이제 뭐 반도체 수급 개선이라든지 뭐 소수차 이제 모멘텀 이런 식으로 이제 다시 한번 좀 간판이 걸릴 분위기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 쪽은 상당히 지금 제가 저도 역시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제 자동차 주를 하나 좀 픽을 해서 네. 가지고 올 계획이 있다라는 것도 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트로이카의 이제 마지막 퍼즐이 이제 이 바이오죠. 바이오. 예,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이제 제약 바이오도 이제 여러 종목을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예. 의약품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일에도 좀 이제 업종 지수가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20일선을 지금 하회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아시다시피 이제 좀 이제 그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좀 급락 영향이 이제 업종 지수에 좀 반영이 좀 되고 있는 것인데, 네. 근데 수급은 아직은 나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100억 정도 팔고 기관이 200억 정도를 사요. 그러니까 수급이 깨져 있는 상황은 좀 분명히 아닌데 시총상이 대형 그 제약주들의 변동성이 좀 커지다 보니까 이제 업종 지수가 조금 이제 부진한 그런 모습이긴 해요. 그런데 네. 제가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를 보면서 요거를 좀 하나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릴까 해요. 왜냐하면 연말에 이제 그 바이오주가 우리 생각만큼 그렇게 이제 흐름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아마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시가총액 상위 그 제약 3사에 저 배당 현황을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보면 여러분들이 아 하고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 왜 제약주가 못 가는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머. 그러니까 설마 했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저거를 정말 이제 자료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뒤졌죠. 설마. 그러니까 셀트리온은 그래도 이익 꾸준히 나오는 제약사인데 설마 배당을 안 했을까 했는데 진짜 안 했네요. 작년에만 한 거예요? 예, 아니 올해 20원 예상입니다. 올해 20원. 셀트리온 주가가 얼마죠? 20만 원 넘죠? 네. 20원. 그러니까 잘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근에 이제 이익이 이제 돌아서면서 흑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셀트리온은 어쨌든 이익 규모로 봤을 때는 사실 대형 제약주 중에서 이익 베이스가 가장 좋죠. 그리고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는 뭐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만 올해 실적이 이제 상당히 좋아지는 걸로 보이는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형 제약 3사가 정말 제가 지금 이제 그 FN 가이드 자료를 많이 이제 그 참고를 해서 보는데 적어도 제가 뒤져본 바로는 이제 배당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연말에 대형 제약주들이 이렇게 시세가 좀 부진한 이유를 알겠다. 그러니까 오히려 배당락이 떨어지면서 이제 배당 이슈가 일단락이 됐을 때는 오히려 이제 저 친구들이 이제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암시할 수 있겠지만 네. 아, 요건 좀 저도 사실 이 자료를 보면서 저도 좀 깜짝 놀라면서 한편으로 보면은 좀 실망스럽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네요. 정말 그러니까 뭐 100원이라도 해주면 모르겠는데 배당도 안 해주고 예 전혀 예 좀 10원도 안 해주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요걸 보면서도 좀 네. 이제 여러분들께서 특히나 이제 요 대형 제약 3사는
여러분들도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뭐 삼바나 뭐 셀트리온이나 뭐 SK 바이온스 다 뭐 바이오 사이언스 다 갖고 계실 텐데. 네. 저래놓고서 삼성바이오로직스나 SK바이오사이언스는 또 종목명도 되게 길어요. 말하기도 힘들고, 그죠? 그래서 저희가 삼바. 예, 삼바, 습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어쨌든 저건 좀 우리 시장에서도 그렇고, 좀 뭔가 좀 저거는 우리가 좀, 논의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건, 이런 부분 때문에 바이오가 연말에, 조금 이제 주춤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고. 네. 자, 그리고 이제 오늘하고 내일 이제 이틀 동안 이제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하고 이제 내일 동안 이틀 남았잖아요. 이틀 동안 이제 또 배당을 받으려고 또 이제 주식을 또 이제 사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네. 제가 전에 그때 배당주도 한번 따로 다뤄드렸잖아요. 자, 요게 이제 코스피 금융업 차트입니다. 최근에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더 이상 뻗지는 못하고 있죠. 뻗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12월에는 상당히 상승폭이 좀 나와 있는 요런 이제 상황이고. 네. 근데 이제 금융업 같은 경우에 지지난주죠. 그러니까 지난주가 아니라 지지난주에 외국인이 배당을 받기 위해서 무려 4천억을 순매수 했어요, 금융업종을. 네. 그래서, 야, 역시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후끈후끈 하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지난주 초에 그 배당 이슈를 다뤄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배당만 목적으로 함부로 주식 사시면 조금 낭패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최근에는 이제 시세가 더 이상 이제 뻗지는 못하고, 지난주에 외국인이 금융업을 오히려 1,200억을 팔았습니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미 시세 차익이 충분히 났기 때문에, 자, 배당은 더 먹으라 하고 나가는 수급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대표적으로 삼성증권 하나 이제 대표적으로 종목을 하나 이제 보여드리자면은. 예. 마찬가지죠. 자, 이제 12월 초에는 막 질주하듯이 올라가다가 최근에 이제 상승폭이 확실히 좀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냐, 뭐냐면 결국 이제 배당만을 목적으로 이런 고배당주를 덜컥 들어갔다가. 네. 배당은 받지만 이 주식은 꽉 물리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속담도 예시로 드렸잖아요. 그 빈대 한 마리 잡자고 초과상관 다 태우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요런 이제 대표적으로 알려진 고배당주는 오히려 조심해야 되고, 오히려 이제 바닥에서 배당 매력이 있으면서도 가격 메리트가, 그러니까 그래서 자동차주가 올라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런 쪽으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좀 참고하시면 이제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이제 배당락 이후에 이제 시장의 방향이 본격적으로 이제 이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배당락 이후가 진짜다라는 주제로 오늘 시황 정리해 주셨고요. 바이오와 IT 그리고 자동차의 트로이카의 활약이 기대될 것이다 라고 전망해 봤습니다. 이제 우리 시간이 조금 남아 있는데. 네. 편입했던 종목 AS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제가 네, 좀 바이오 종목이 많으시네요. 제약주 위주로 좀 이제 많이. 네.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중에 이제 하나 두 개 정도 예, 네. 뭐 해드릴게요. 일단 시간 되는 대로 해드릴게요. 먼저 휴메딕스. 네. 자, 휴메딕스 일단은 여러분 요거 하나 참고하세요. 자,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 의약품 업종은 21선 하회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종목은 기본적으로는 다 이제 21선 다 지지받고 위로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휴메딕스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24,000원대 종목인데 이제 주당 400원 배당합니다. 배당 매력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요런 이제 부분들이 이제 오늘 내일 좀 반영될 수 있다. 요것 좀 기대하시고. 예. 그리고 지난 주말에 이제 뉴스 찾아보니까는 이제 슬슬 이제 오미크론에 대해서 이제 백신의 방어력이 의심스럽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네. 것들이 이제 또 다시 이제 좀 제약 바이오주들의 새로운 또 이제 어떤 이슈를 좀 불어넣어 줄 것 같은데, 일단 뭐 기존의 백신이 오미크론에 조금 이제 이 방어력이 약하다고 했을 때는 대한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 있죠. 지금 이제 노바백스 같은 경우가 이제 오미크론에 대해서 저항력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이 휴메딕스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러시아 스푸트니크 V 생산 계획을 체결하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푸트니크 V 같은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목표가 3만 원, 손절가 22,500원 유지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할까요? 아니면 짧게 할까요? 자, 네. 삼진제약만 짧게 할게요. 네. 자, 이것도 21선 상회하고 있잖아요. 지금 주가 레벨 유지하고 있죠. 주당 800원 배당하고 있고, 이 녀석은 이제 이메티닙이라는 성분이 코로나 치료제로 지금 임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치료제 기대감이 있는 녀석이다. 그래서 이제 목표가 3만 원, 손절가 23,500원 유지하면서. 네. 일단 두 종목 정도 좀 AS 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네, 네. 휴메딕스와 삼진제약 AS 도와드렸고요. 오늘 퍼스트 클래스는 여기서 마쳐야겠네요. 내일 또 이창진 앵커와 함께 하실 거고요. 저는 또 내일 아침 6시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